2과 문법부터 먼저 볼게요. Vocabulary 단어를 보는데요. Stay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죠. Stay. 그죠? Stay the night. 그래서 밤을 머무르다. 하룻밤 묵다. 그죠? Stay the night. 그 stay home. Stay home. 그럼 뭐예요? 집에 머무르다. Stay calm. 이게 마지막에 참 요즘에 많이 나오는, 요즘이 아니라 원래 많이 나오는 거죠. Stay calm에서 stay 플러스 형용사. 또는 remain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제일 많이 우리가 많이 봤던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set off a journey 하고 make a journey, break a journey. 그래서 이게 set off가 무슨 뜻? 출발하다. 그죠? 여행을 시작하고 출발하는 거. make a journey는 무슨 뜻? 여행을 하다. 그죠? 그 다음에 break a journey 무슨 뜻? 가다가 중단하는 거 아니야? 중단? 어? Break a journey.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journey란 말하고 이게 다른 말하고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런데 사실은 영어 공부할 때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이게 세트로. 왜냐면 그네들이 많이 쓰고 있는 말을 네가 쓰는 거지 네가 창작해서 쓰고 싶지는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자꾸 이렇게 세트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et off, make, break. 알겠죠? 그 옆에 해설이 좀 나왔는데 보면은 여행을 떠나다, 여행하다, 여행을 중단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오케이, 보면요. 첫 번째, the teacher tells the students tell A to B죠. A에게 B 하라고 말하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침착하라고 말합니다. 그죠? 뭐 지진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애들한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말했다. 침착하라고. 준수 and his father 두 명이죠? 그죠? 두 명이고 set은 과거형이더라도 set이죠. 그죠? set. 그죠? set off는 출발하다.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아프리카로.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밑에 거 보니까 useful expression 볼게요. 유용한 표현 to once 감정명사 명사야. 야, 여기 별 표현아. to once 감정명사.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감정이 이렇게 하게도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내가 놀랍게도를 영어로 한번 해 볼까? to my surprise. 그죠? 근데 내가 기쁘게도 to my joy. 그죠? 모든 사람이 기쁘게도 to everyone's joy. 그 별 표현 놓고 이런 거에서 시험 문제는 무조건 두세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오죠. 어디서? language focus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공부 시간에 앞에 것만 막 하고 본문만 막 공부하고 하면은 내가 지금 그 거기다 올려놨거든? 선생님 블로그인가? 블로그에다가 너희들 1과 서술형 그 집어넣은 문제 올려놨거든? 다시 아무도 안 봐. 언젠가는 보겠지 뭐. 그 내가 한번 찍어놓은 게 몇 개나 나오나 한번 보려고 한번 내가 올려봤어요. 고3 것도 바빠 죽겠는데 니네 그거 하냐고. 이건 안 했어 아직. To everyone's joy when Amy flies. 모든 사람이 즐겁게도 Amy가 날 때 the geese. 기스가 누구예요? 거위죠. 거위. 그죠? Geese follow her in flight. 비행해서 in flight. 날아서 그녀를 쫓아갔다. 그래서 in 다음에 어떤 명사, 추상명사 같은 게 나오면 부사로 해석하면 되겠죠. 부사로. 그래서 날아서 그녀를 쫓아다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쁘게도. 그 다음에 let somebody down. 그러면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 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don't let me down. 무슨 얘기야? 나 실망시키지 마. 시험 잘 봐 이것들아. Don't let me down. 나 실망시키지 마. 시험 잘 보면 어디 놀러가고 안 놀러 갈 거야. Don't let me down. 실망시키지 마. She won't let you down. 그녀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자동차 중에서는 벤츠죠. 벤츠. 벤츠 이럴 때 써요. Benz won't let you down. 야 벤츠. 메르디스 벤츠는 너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 그죠? 알겠죠? 이럴 때 씁니다. 근데 stand up to. Stand up to. 어디 어디에. 이게 전치사거든. 어디 어디에 서 있다. 대항하에서 서 있다. 그러니까 맞서다. 대응하다. 대치하다.
Many environmentalists, 많은 환경주의자들은 대처했습니다. 누구에게? 그 개발업자들에게. 그 개발업자들과 싸웠다는 얘기지. 대처했다. 세 가지 외웠습니다. 다시 한번 쫓아가자. To once, 감정명사. 시작. To once, 감정명사. 그 다음에 let somebody down. Stand up to. 누구누구에게 맞서다. 아마도 여기 나온 문장이 되게 중요하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 1번 He can't stand up to his father. 무슨 얘기일까? 그는 그의 아버지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Jane decided to go to college. 칼리지에 가도록 결정했대요. Because she didn't want to let her mother down. 그녀의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To his joy. 그가 즐겁게도 he could finish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to once surprise. 그래머 중에 주격 관계대명사 후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 후. 이건 뭐뭐 하는 사람 할 때 후 쓰는 거죠. 그죠? 그 앞에는 그 후 앞에는 이 얘가 뭐뭐 하는 사람을 꾸며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꾸며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뭐 하는 후가 있고 뒤에 얘 주격이니까 얘가 주어 역할도 한다는 얘기야. 주격이란 말은 알겠어? 영어 몰라도 이거 잘 봐.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꾸며 주는 거 앞에. 알겠니? 그러면 The man I love, 내가 사랑한, 아 이상하다. The woman I love, 내가 사랑하는 여자. 어? The teacher I like,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알겠죠? 이렇게 관계대명사 되는 거고. 그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얘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동사가 오는데, 동사는 얘랑, 칠판 잠깐 봐서 보세요. 얘 후랑 얘 앞에 나온 애랑 똑같은 애거든? 어? 얘랑 똑같은 애니까 얘가 단수냐 복수냐는 뭘 보고 맞춰야 돼? 얘의 단수냐 복수냐를 보고 맞춰야 되는 거지. 그죠? 얘가 student 그러면 얘는 are이 되는 거고 student 하면은 is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동사는 선행사의 수에 일치한다. 선행사의 수에 일치한다.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일어난다. 봐봐.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다 보니까 얘 뒤에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잖아. 이해가요? 근데 사실은 모든 관계대명사는 who, which, that 이런 모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거지. 그죠? 불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하다는 건 뭐야, 주영아?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거지. 필요한데. 그죠? 그 다음에 사물선행사 볼게요. 사물선행사가 있다면 관계대명사는 뭘 쓴다 우리가? 위치를 쓴다 그랬어. 그죠? 그죠? 근데 얘가 위치가 주어라면 여기 동사로 이어지겠지.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는데 뒤에 whom, which, that. 야, 얘가 사람일 때 목적격은 whom이죠. 또는 요즘에는 뭘 쓴다? 그냥 who 쓰기도 한다. which, that. 이것도 다 목적격. 주격이랑 목적격이랑 얘는 똑같죠? 주격이나 목적격이 똑같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which, that. 그 다음에 목적격인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 뒤에 아까 주격이라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동사가 나와야 되지만 목적격이라면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오겠지. 어? 그래서 이때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때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명사, 주어, 동사가 바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면 잘 봐. 명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고 느낌으로 아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묶어서 꾸며주는 거야. 뭐뭐한 얘가 이거 한 The book I bought. 내가 산 책. 어? The guy 아 자꾸 이상해. The girl I love. 이렇게 되지. 자꾸 거의 guy I love. 그 다음에 밑에 거 승현이 한번 읽어볼게요. Amy Eden is involved in a car accident with her mother who dies in the accident. 오케이. 그래서 에이미 엘든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관련되어 있었다. 자동차 사고에. 그게 무슨 얘기야?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지. 어? 그 with her mother, 그녀의 엄마와 함께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엄마 다음에 봐봐. 엄마 다음에 컴마 나오고 후가 나왔는데 이거는 계속적용법인 건 맞죠? 어? 관계되면서 계속적용법이죠. 꾸며주지 않지만 이거 얘를 뭐로 바꿔 쓴다? 접속사 플러스 뭐로 바뀐다? 대명사로 바뀐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법은 뭐 더하기 뭐로 바꾼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그럼 여기서 대명사는 선행사가 her mother니까 그 여자니까 she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사고로 죽었다 그러니까 접속사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죠. And she 그죠? who를 뭐로 바꿔 쓴다고? who를 뭐로 바꿔 쓴다고? and she로 바꿔 쓴다고 얘를 and she.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얘는 무슨 격이다 그러면? 계속적 법이자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왜? 뒤에 dies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이다. 오케이?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된다. 어? 어. 그래서 many environmentalists stand up to developer. 그 개발업자하고 맞서서 싸웠습니다. 맞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후죠. 이때는 컴마가 없죠. 그래서 얘는 계속적용법이 아니라 한정적용법이죠. 그래서 후부터 묶어서 얘 디벨로퍼를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뭐뭐한 개발업자. 아까는 그리고 그녀는 이게 이어지는 거지만 얘는 꾸며주는 거라고 앞에 거를. 그래서 여기서 후는 누구랑 똑같은 애야? 선행사 디벨로퍼랑 똑같은 애죠. 얘랑 얘랑은 똑같죠. 디벨로퍼랑 후는 똑같죠, 그죠? 그래서 뭐뭐한 개발업자. 뭐한 여기 동사 나왔네. 시작한. Bulldozing the sanctuary. 어디? 그 어디 뭐를 보호 구역을 밀어버린. 그죠? Bulldozing sanctuary를 시작한 개발업자와 맞섰다. 그래서 사실은 얘가 관계대명사에 사람이 앞에 사람이 나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그럼 뒤에는 확실하게 뭐가 빠졌다? 주어가 안 나오고 start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얘는 얘를 꾸며주는 거다. 맞니? 사역동사는요. 5형식이에요. 일단 5형식. 5형식 동사. 5형식 동사고 사역동사 뜻은요. 시키다는 뜻이에요. 시키다. 그래서 주어가 누군가가 주어가 시킵니다. 사역동사. 시킵니다. 누구를? 목적어가 뭐 하도록? 목적보호 하도록. 그러니까 얘 목적어가 A라고 그러면 A가 B 하도록 시키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사역동사는 어? 하게 하다, 시키다. 약간의 의미가 차이가 있지만 그런 뜻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사역동사는 have, let, make, let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앞에 주어가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주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이 앞에 주어가 있고 얘가 동사죠. 동사. 동사인데 얘가 이름을 사역동사라고 했죠. 세 가지는. 시키다. 그래서 목적어가 이거를 하도록 시키는 거죠.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그때는. 이 목적보호 자리가 동사 원형이 들어간단 말이야. 기본적으로는 동사 원형이야. 그때는 얘가 이걸 시키는 거야. 그렇지만 가끔 가다 보면 PP꼴로 쓰인 게 있어요. 과거분사 PP. 그럴 땐 얘가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다? 얘는 이렇게 당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당한 거라고. 그래서 PP면 당한 거고 동사 원형이면 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목적어랑 목적보호 관계가 능동관계, 목적어랑 목적보호 관계가 수동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지성이가 첫 번째 문장 읽어보면, 첫 번째 문장 보면 Amy와 his,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는, 아버지 이름이 바로 토마스죠. 아버지 이름 동격이야. 얘네들은 시도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To teach the birds, 새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To fly by making them follow him in his plane. 그래서 나는 것을 가르치도록 노력했습니다. By ing 무슨 뜻이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근데 by ing 이 사이에 뭐가 더 있어? 사역동사 뭐가 들어가 있어? make가 들어가 있죠. 어? make가 들어가 있죠. make가 들어가 있는데 make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누군데? 새들이죠. 새들. 새들이 쫓아오도록 누구를? 그를. 비행기 타고 있는 그를. 응? 뭐 적을 게 없어요. low fuel 낮은 연료는 그들이 미국 공군 기지에 착륙하도록 시켰다.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얘기죠. 어? 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강요한 거죠. 이것도 사역동사네. 약간의 강요. 그들이 누구야? 새와 아버지와 뭐도 뭐 착륙이니까 그죠? 아버지와 그 딸과 새들과 이런 거. 아무튼 그들이 착륙하도록 동사 원형이죠? 여기다가 to land 쓰면 안 된다. 대일고는 매년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CF 보면 I have let her take any class. 추가적으로 참조하는 거 보면 I have her, 나는 그녀가 어떠한 수업을 듣든지 하도록 시켰다라는 얘기야. 그죠? 얘도 똑같아 해서 활동사야. 그죠? 여기 make가 나왔지만 have나 let 나와도 된다는 얘기지. 거기에 따른 예를 좀 보여준 거고. The girl made the geese. made가 활동사죠. 그 거위들한테 그녀를 쫓아오라고 시켰다. 해서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만 들어가야 되죠. 이 to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My mom has him. has가 사역동사도 있어. 그가 그를 가졌다가 아니라 그가 뭐 하도록? 그의 방을 청소하도록. 동사 원형이죠. 시켰다. I let my children. 나는 내 아이들이 노래하도록. 크게 노래하도록 시켰다. For all to hear.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죠? singing 같은 거 나오거나 to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B번. B번 이건 뭐냐면요. The man is my English teacher. 여기서 그리고 he has traveled to many cities in America. 이 두 개의 공통 명사가 있어요. My English teacher와 he죠. 그리고 잘 들어 여기 활동사 잘 저기 관계동사 잘 모르는 사람. My English teacher와 he가 공통이니까 얘를 대명사 내버려 두고 대명사 앞에 명사를 뭐로 바꿔 아 얘를 네, 앞에 명사를 내버려 두고 대명사를 관계 대명사로 바꿔주면 되죠. 사람이고 얘가 동사니까 주격 뭐 쓴다? who를 쓰면 된다. who. 알겠니? who has traveled to many cities in America. 그래서 한 문장으로 쓰면 되죠. 요 뒤에다가. 그래서 여기 여기다 이렇게 who를 써주면 되고. 근데 여기서는 컴마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무슨 용법이었다? 계속적 용법이었다. 계속적 용법은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날 일이야. 그게 아니라 계속적 용법은 해석상 차이인데 한정적 용법은 아까 그 컴마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티처가 있으면 여기 후 이렇게 후 있으면 여기 뒤에 걸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냥 해석상.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만약에 그러면 미국의 많은 도시를 여행한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석한 거고 컴마가 있다면 여기까지 먼저 딱 끊고 해석한 거야. 그 남자는 나의 영어 선생님이다. 그리고 그는 여행을 많이 했다. 이렇게 서술적으로 계속적으로 풀어서 해석했다라는 얘기야.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영어 말이 문장이 있었죠. He has three sons. 이거 많이 들어봤죠. 컴마가 있으면 who became doctors. 그럼 뭐 문법책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 컴마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는 아들이 총 몇 명이 있는데 총 3명밖에 없어. 근데 그들이 다 그리고 그들은 and they became a doctors. 이제. 근데 만약에 여기에 컴마가 없다고 치면 three sons who 이렇게 연결됐다고 치면 became doctors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그죠? 이 위에 거랑 해석이 어떻게 다르냐? 얘는 이렇게 묶어서 꾸며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의사가 된 아들 3명이 있고 축구선수 된 아들이 2명이 있고 야구선수가 4명이 있고 그래서 얘는 아들이 한 20명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 이렇게 이때는 의사가 된 아들만 3명이지 총 얘는 몇 명인지 모르는 거야. 최소한 3명이야. 알겠어? 그래서 해석이 좀 차이가 있다 이거야. 그죠? 두 번째 거 볼게요. I know a famous actress. 컴마 다음에 주미한 동격이죠 동격. 나는 이름이 주미한인 actress를 알고 있다. She lives next to my house. 우리 옆집에 살아요. 그럼 이걸 한 문장 엮으면 얘하고 얘하고 공통이니까 얘를 who로 바꿔주면 되지. 그만 시작. I know a famous actress 주미한 who lives next to my house.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For many of us,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애완동물 pets are faithful friends. 아주 충실한 친구입니다. Who make us laugh? 그죠? 우리를 웃게 만들고 keep us company. 우리에게 계속 동반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이게 사람인 동물인데요.
아, 동물도 사람 취급할 수, 사람이 아니라 그 여기서 친 아주 그 충실한 친구다 그랬으니까 사 취급한 거죠, 그죠? 그리고 their friendship 그들의 우정은 warms our hearts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lights lights는 동사죠 lights up our daily lives 우리의 일상 생활을 밝혀준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동사가 warms 따뜻하게 해준다 동사 to 병렬 구조 some of them 그들 중 몇몇은 are willing to be willing to 무슨 뜻이다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다 take a risk 뭐다? 위험에 처하다. 뭐 위험을 무릅쓰다. To protect our young children and us. 우리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주려고. 그죠? 그리고 who are in danger.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위험에 처. 그러니까 아야 그들 스스로래. 우리 누구냐면 미안해 잘못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인데 그 누구냐면 위험에 처한. 응? 우리들. 맞죠? 선행사가 얘네들이잖아. 그죠? 잘못했어 내가. Also, we love and help our pets. 우리는 사랑하고 도와줍니다. 우리의 애완동물을. Some people spend a lot of money. 우리는 많은 돈을 씁니다. To save their pet's life. 그들의 애완동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 구하다는 뜻이죠? 그죠? 이게 지금 뭐야? 그지. 구하기 위해서. Some people are trying to protect.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그죠? PP 왜 쓴다고? 위험을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위험에 처한 상태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죠.